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섹터 들고 오셨어요? 우선 조선업종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제 뭐 삼성중공업이 3조 원대의 그런 수주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버뮤다 대역 선주로부터 이 LNG 운반척 12척을 수주하면서 뭐 규모가 좀 3조 3,310억 단일 기간으로서는 그 역대 최고의 어떤 계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초부터 어떤 수주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았던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 전에 일반 선보다도 이 LNG 선이나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의 그런 배를 많이 만드는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효과를 올해부터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올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액화천연 가스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이 탄탄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됐었고, 특히 이제 그 LNG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인 업체들이 많지만은 특히 이제 시장 점유율이 크고 어떤 대형사를 위주로 글로벌 그 국가들과 이 업체들이 주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그 이 조선 쪽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30%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이 수주나 그런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수주에 대한 뭐 랠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이 대형 3사들의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 물론 이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목표 주가랑 차이가 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3만 원까지 좀 올라왔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천 원 초중반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2만 원 넘게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상반기 때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된 이후에 수주한 이후에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길게는 3년이거든요. 그렇죠. 짧게는 뭐 2년 내외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부분이 올해 정도에 이 정도 수준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2년 후에 뭐 내년 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대형 선사들의 올해 예상했던 수주액의 목표를 지금 벌써 50% 이상 많이 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조선업체에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조선주였습니다. 역시나 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에 비해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종목도 한번 선별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우선 뭐 대형 선사도 좋은데 저는 여기서 가장 그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아시겠지만은 대형 3사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재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피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보면 역시 뭐 LNG선이나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PC선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유류 그 정유를 운반하는 선을 만드는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뭐 유가가 급등하고 정유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나는 상태이지만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크게 뭐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임만 오르고 있고 어떤 수주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좋고
좋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추후에는 이 수요나 어떤 유가에 대한 뭐 상승 폭이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이 정도 수준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PC선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재무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 미포조선의 이익 현금 흐름은 1,708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조선 업체 중에 유일하게 좀 흑자를 내는 기업이 바로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재무 안정성 그리고 향후에 어떤 수익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현대 미포 조선이 조선 업체 안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의 상승세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95,000원, 손절가는 80,000원 제시를 해드릴 텐데,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조선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등락폭이 좀 크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1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게 바로 현대 미포인 조선이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현대 미포 조선 조금 더 안정성의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80,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